차라리 첫 시동을 걸면 연기도 좀 올라오고 냄새도 난대요. 거의 반 전문가거든요. 네, 2011년식 BMW 5시리즈 528i예요. 2011년식이면 엔진이 3000cc 가솔린 엔진이 올라간 528i예요. 실키6라고 하는 L형 기관, 그러니까 직렬형 6기통 기관이 올라간 엔진이에요. 이 차량의 경우는 저희 매장에 하남에 6년 가까이 오시는 단골 고객분이시고 수리 이력들을 쭉 봤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수리를 잘 해오시던 분이에요. 멀리서 찾아오시던 분인데 제가 이제 용인점을 오픈했다고 하니 용인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남을 버리고 용인으로 입고를 하셨어요. 입고된 목적은 차를 첫 시동을 걸면 연기도 좀 올라오고 냄새도 난대요. 거의 반 전문가거든요. 오일 타는 것 같다, 로칸 커버가 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고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쪽 보면 여기에 이미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이미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먼저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 카바에 가장자리에 오일이 잔뜩 샜어요. 잔뜩 새니까 여기가 배기 매니폴드거든요. 엔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매니폴드 쪽으로 당연히 오일이 묻어서 초기 시동 시에 거기서 오일 타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약간 좀 덜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작업할 내용은 로컨 커버, 로컨 커버의 교체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야 돼요. 사람 빨리 뽑아야 돼. 이제 힘든데. 자, 15, 16. 가스켓이 부러져. 세월의 흔적이 이런 데서 보여. 만지면 부러져 버려요. 구문제. 야, 이게 ASMR. 커버는 어셈블리 교환이에요. 요 엔진의 경우는 확인할 게 좀 더 있죠. 여기 바너스 볼트가 멀쩡한지, 요 볼트가 잘 풀리니까 요 볼트가 풀린 데가 없나 요거 확인해 줘야 되고, 여기 총 4군데씩 볼트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문제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엔진 내부는 깨끗한 편이에요. 오일을 자주 갈아주셨던 분이라 이번에도 작업하고 오일 교환도 같이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데는 누유가 한 방울도 없는데 이 커버는 저희도 한 번도 작업한 적이 없었네요. 이 차량의 경우에 구독은 했나? 커버는 이제 신품 준비해야죠.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품만 사용해야 돼요. 플라스틱 커버의 경우에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애프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저희도 있기는 한데 거의 99% 정품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금속으로 된 요컨 커버가 나오기도 하는데 쓰지 마세요. 그거 내구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새니까. 왜냐하면 그 커버를 금속으로 하면 플라스틱처럼 노후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커버 한번 바꾸면 10만 킬로 써요. 10만 킬로 이상 안 탈 거잖아 대부분. 근데 내구성 평생 쓸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차피 평생 차 안 타요. 봅시다. 정품 로컨 커버고요. 커버 어셈블리에는 개스켓이 항상 포함돼서 나와요. 이거 홀로그램을 왜 붙이는 건지 모르겠어. 요즘에 중국은 홀로그램도 위조 잘 하는데 어디서 딱 중국틱한 홀로그램 아니야 이거? 중화민국 뭐 그렇게 써있을 만한 로고 같이 보이는데 이게 요즘에 BMW 홀로그램이더라고요. 디자인은 중국에서 했는지도 몰라. 이 엔진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에어를 풀었던 이유가 카바를 열었을 때 이 밑으로 먼지가 뭐 안 들어갈 순 없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에어를 먼저 풀은 거예요. 접합할면 세척도 해야 되고 여기는 좀 약품을 싸서 닦아야겠다. 핀지 알았어 지금. 피가 났네? 그래서 봤더니 5일이네. 갑자기 왜 피가 나지? 겨울에 이제 추울 때 작업하다 보면 이 알루미늄 요 깎인 면이 날카로우니까 손은 얼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손 되게 잘 비거든요. 그래서 작업장이 추우면 안 돼. 추우면 더 많이 다쳐. 작업장이 따뜻해야 돼. 근데 진짜 많이 다쳤었거든. 겨울만 되면 아주 징글징글 할 정도로 작업장을 그래서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지금 12월인데 저 반팔로 일하고 있잖아요. 반팔. 작업장은 겨울에도 반팔로 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손 안 다쳐. 여기는 오일이 많이 새서 배기 매니폴드로 흘러내려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깨끗해져야 탄내가 좀 덜 나요. 좀 불리고 칫솔질 해야지. 뒷부분이 끼우다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서 끼워야 되고요. 지금 이 차 주행 거리가 20만 1085km. 계기판도 이게 11년식 계기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계기판도 바꿔놓은 거고 온보드까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차주분이 이 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스티어링 휠, 핸들도 바꿨고 자 실은 겁니다.
환기. 이게 이제 그동안 묻어있던 오일들하고 제가 세척하면서 세척류들, 세척약품들이 또 묻어가지고 두 가지가 중복돼서 총에 받은 열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엔진은 닦고 씌울까? 이건 캐롤송하고 같이 올리면 되겠는데.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 됐어요. 뭐 그동안 메인터넌스를 꾸준히 해오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오일 루유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기가 처음 시동 걸 때 연기가 좀 나고 냄새가 좀 난다고 하셔서 이제 봤더니 녹화한 커버에서 루유가 있어가지고 커버 어셈블리 교환했고, 그동안 이제 루유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배기 매니폴드에 묻어있던 기름때 그런 것들은 제가 초기에 약품으로 세척을 한 다음에 이런 데 껴있는 이런 먼지들, 막 오래된 막 찌는 때들 한번 더 나중에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때들은 세차기로 한번 싹 했어요. 세차기로 기름때를 벗긴 게 아니라 기름때는 이미 저기 약품으로 다 벗겨내고
이런 때들, 여기에 있는 막 그 오래된 묵은 때들을 제가 벗겨내느라고 세차기를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엔진룸까지 싹 세척을 하고 마무리로 엔진룸까지 교체를 완료했어요.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됐고, 이 차량은 관리를 정말 잘 하셨던 차량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소모가 되는 부품이라, 플라스틱 커버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개스켓만 교체를 하게 되면 커버의 뒤틀림, 이렇게 약간 뒤틀리거든요.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서 개스켓을 교환을 해도 추후에 또 누유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아예 커버 어셈블리를 교체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 요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커버 안에 오일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내장형이기 때문에 같이 교체하는 게 엔진 필링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남의 단골 분이신데, 하남은 손님을 한 분 잃었어요. 손님을 한 분 잃고 제가 용인에서 뺏어왔습니다. 용인의 첫 스타트 작업이네요. 이 손님 입장에서는 작업 잘 됐고, 이제 수원이니까 또 수원 쪽은 아무래도 하남까지 오셨을 때 좀 멀다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인구에 있으니까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용인 처인구에 있으니까 가까우신 분들 이쪽으로 방문해 주시면 돼요. 용인 근처, 뭐 수지, 분당, 그쪽 경기도 광주 가까우시면 연락해 주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작업해 드릴게요.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상당히 어색하네. 아, 쑥스러워. 유튜브 처음 할 때 같은데. 아, 긴 말이야. 배터리 다 썼네.